고속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거 지나간 차가 탁 밟고 튀었을 때요. 그랬을 때 밟은 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물체가 크거나 또는 색깔이 밝아서 저뭐 있네 있으면 피해가야 되죠. 근데 조그만 돌멩이 예를 들어서 뭐어 바둑알보다 좀더큰거 또는 이 핸드폰 크기 정도의 뭐쇠 같은 게 바닥에 딱 떨어져 있으면은 돌멩이 애기들 그 주먹만은 자두 방울토마토 그런 거요. 그런 조그만 거 있으면은 그거 못 피하죠. 이런 게 시커멓게 바닥에 있으면 이것도 못 피하죠. 근데 색깔이 밝거나 또는 크게 떨어지고 사각지대 떨어지고 그거 피해가야 되죠. 바닥에 허용해서 피해가야 되죠. 그래서 조그만 물체라서 미리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밤에 라이트 불빛을 비추더라도 한 50m밖에 안 보이는데 저 뭐야 조그만 게잘안 보여 모르고 밟고 가기도 하고요. 또는 보이더라도 20, 30m에서 보이면 그걸 못 피해가죠. 그래서 밟은 차에게 책임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도로공사 측에도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공사는 그걸 왜 치워야지 돈 받고 통행시키면서 유료로 해서 그거 치웠어야지 안전하게 써야지. 우리 치워 우리 하루에 8번 내지 9번 순찰해. 고속도로 순찰차 있어요. 노란 차가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다가 뭐 있으면 빨리 주워갖고 치워줍니다. 근데 우리가 순찰했을 때 없었어. 금방 지나가서 10분 있다 떨어뜨리면 우리가 어쩌라고.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순찰을 안 돌았다든가, 뭐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연락을 갖다가 신고를 받고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와서 치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든가. 그럴 땐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 밟은 차도 책임이 없고, 또, 도로공사도 책임이 없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땐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되는데 떨어뜨린 차못 찾잖아요. 옛날에 판스프링 펑 튀어갖고 버스가 밤에 밟아서 건너가갖고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 여기 바로 그게 판스프링이 유리창 뚝 두드려서요. 사망 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거 버스의 책임이 없잖아요. 버스가 밤에 오는데 판스프링이 안 보이잖아요. 떨어뜨린 차 찾아야 되는데 떨어뜨린 차못 찾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자유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자, 자유로는 등이 밝습니다. 예. 여기도 있죠. 꼼꼼하지 않아요. 갑니다. 어떤 사고인지. 자유로 시속 90km죠. 네. 뭔가 튀었어요, 다시. 택시는 1차로 가고 있고요. 블박차 2차로 가고 있고요. 블박차가 더 빠르지 않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블박차는 앞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합니다. 요거요. 합판이래요. 밝은색 합판. 이걸 보고 블박차는 피했어요. 밟지 않았어요. 근데 택시는 밟았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왜 1차로 똑바로 가면 되는데 택시가 왜 여기서 차선을 물죠? 차선을 물고 가죠, 차선을? 그따위 밟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갖고서 블박차를 때렸어요. 이 사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저 정도면 보이겠죠, 바닥에. 가로등 있죠? 하판이 크죠? 그리고 색깔이 환하죠? 저 정도는 택시가 책임져야 되죠. 뭐가 앞에 있으면은, 바닥에 평평한 게 있네? 평평하면 내가 밟고 갈까? 그게 아니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사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도를 줄여서 그 옆으로 가든가 아니면 밟더라도 속도를 줄여서 밟으면은 발견한 즉시 비상등 키면서 나 속도 줄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피해 가든가 밟고 가든가. 아니, 피해 가든가 속도를 줄이고서 살포시 밟든가. 저건 택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블박차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사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택시를 1차량, 나를 2차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량, 2차량으로 했지. 택시가 가해 차량이라고는 경찰 및 담당 택시 기사도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은 해당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단순 물적 피해 조사 보고서. 단순 물적 피해 사고는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라고까지만 해줘요.
이거 갖고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택시 쪽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은요, 이거는 소송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 법인 택시래요. 네, 법인 택시. 이거는 소송 가서요, 좋은 판결 한번 받아보시죠. 택시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 시속 90km 달리는데 바닥에 누워있는 거를, 바닥에 붙어있는 걸 내가 어떻게 피해? 이러면서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은. 이번 사고는 하나의 좀 샘플이 되는 좋은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 차에 자차 보험을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분심이 가지 말고요. 곧바로 택시의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 정도면 피해갈 수 있었어야 됩니다. 택시 쪽에서는 보험 접수조차 안 해준다는데요. 보험 접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조합과는 과실률 산정에 대한 협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 뭐 택시 공제조합이라고 제가 하더라도 괜찮죠? 보험 접수를 안 해주니까, 보험 접수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택시의 보험사, 이게 택시 공제조합 같아요. 블록체 보험사끼리 서로 과실에 대해서 서로 100대 0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직접 청구하려면은, 경찰에서 물적 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나왔죠. 그게 교통사고 사실이라고 하네. 그거 갖고 직접 청구를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어요. 예. 돌아가지 말고요. 곧바로 우리 보험사 보고 자차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하고 소송해서 내가 소송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쌓이고 변호사 선생님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내 차 얼마나 망가졌나요? 범퍼 하단 내 개인적으로 설치한 프론트립이 파손되고 본넷의 곳곳에 상처가 나고 도색 벗겨짐 많이 망가지진 않았네요. 요거는 우리 보험사가 자차 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부상금 청구 소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 나오면은 꼭 좀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로 어떻게 됐다라고 알려주십시오. 판결문도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